진짜 지금 피자가 저기 멀리까지 있거든요. 2m. 지금 뭐 못 먹을 것 같아요. 지금 몇 cm 오지? 1m 25cm. 와. 선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여기 수원 광교에 왔는데 오늘 제가 피자를 먹으러 왔어요. 여기가 또 그냥 피자가 아니라 1인 피자래요. 자취하시는 분들은 요즘 1인 피자 정말 많이 드실 텐데 1인 25cm 네모 피자의 원조집이래요. 약간 신기하게 생겼더라고요. 되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좋게 생겼는데 이 피자를 싱가포르에서는 거의 1시간 동안 웨이팅해야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마어마한 싱가포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피자집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피자 먹자. 이렇게 생겼어. 신기해.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예뻤어요. 아,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진짜 찐팬이거든요. 아, 정말요? 제발 사인 좀 받아달라고. 아, 뭐, 아, 몇 장이든, 뭐, 100장이든. 진짜로. 당연히. 해주실 거죠? 아, 네, 당연히 해드릴게요, 당연히. 예쁘신 분 보니까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아, 조금만 더 어떻게 이렇게 잘 드세요? 아유, 사장님 너무 예쁘신데요. 아니. 에이. 주문을 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m. 2m? 그만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 키오스크가 이렇게 있는데. 피자가 메뉴가 진짜 많아요. 아니, 두 번째 페이지까지 있어. 피자 종류가 몇 개예요? 20개예요. 에이? 20개요? 와, 근데 진짜 20개인 곳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진짜 많다. 일단 이럴 때는 베스트를 고르는 게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비프 스테이크. 와, 벌써 맛있겠다. 비프 스테이크, 콤비네이션, 불닭 매운 거. 지금 다 나왔는데 진짜 지금 피자가 저기 멀리까지 있거든요. 다시 드실 수 있으시죠? 저 모르겠어요. 겁나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약간 도전 느낌으로 약간 2m 이렇게 길게 만들어가지고 약간 2m 피자처럼 이렇게 세팅을 해봤거든요. 이게 이런 세팅은 되게 처음인데 근데 이게 2m면 지금 못 먹을 것 같아요. 대부분 오시면 1인 피자라고 해서 두 배? 세 배? 엄청 커요. 원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보고 진짜 딱 생각된 게 진짜 먹기 너무 편하겠다. 사실 피자는 이렇게 손으로 다 묻히면서 먹잖아요. 얘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손에 하나도 안 묻고 그리고 엄청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진짜 이렇게 뭐 나오는 피자는 거의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편하겠다. 이거는 영화관 가서 먹기 너무 좋겠는데. 제가 처음 먹는 걸로 제일 좋아하는 고구마 피자를 골랐거든요. 고구마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일단 치즈 자체가 맛있는데? 그리고 여기 겉에 빵 부분이 진짜 약간 바삭하게 잘 익었다 해야 되나? 약간 생긴 게 사각 피자라서 피자 맛이 제대로 날까 했는데 완전 진짜 찐 피자예요, 찐 피자. 제가 아까 키오스크 보면서 가격을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싸도 7,000원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일 싼 게 3,500원이더라고요. 양이 내가 봤을 때 햄버거보단 많은데 훨씬.
맛있어. 근데 학생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싸고, 너무 싸고 저렴하고. 피자 그 라지 두 조각보다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아까 되게 간편하게 먹었잖아요. 이렇게 뚜껑도 있어요. 밖에서 먹을 때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좀 넣어놓고 이렇게 또 갖고 있다가 좀 먹다가 이럴 수가 있어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여기다 넣어서 먹겠습니다. 1m 75cm 남았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많이 나왔다. 와 이렇게 더 맛있는데? 와 베스트인 이유가 있네. 이건 진짜 단짠 BBQ 소스에 안에 양송이랑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고기도 맛있어요. 치즈도 맛있어. 고소해. 도우가 진짜 쫀득쫀득하고 되게 맛있거든요. 밀가루 맛도 안 나고. 그리고 도우를 약간 숙성을 시킨대요. 그래가지고 맛있나봐. 도우가 진짜 맛있어. 얘는 불고기가 아니라 스테이크라서 그런지 진짜 맛있다. 손을 누르는 것 봐. 얘는 이름이 통통새우거든요? 새우가 이렇게 그냥 다섯 개 콕콕콕 박혀있어요. 피망, 파프리카, 피클 뭐 이것저것 채소 들어갔는데 다 이제 빼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와 짠 피자가 아니라 되게 딱 우리나라 입맛에 맞는 그런 간이거든요? 되게 양념이 뭔가 잘 돼있는 느낌? 진짜 맛있다. 오, 진짜 맛있다. 아니, 이거 먹을 때마다 약간 순이 갱신인데? 보통 이렇게 한 판 오면은 냉동실에 얼려서 드시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딱 한 사람당 한두 개 이렇게 먹으면 되니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이번엔 치즈가 100% 갔어요. 많이 드셔도 배가 안 아프실까? 아니 나는 가격이 너무 싸가지고 솔직히 100% 치즈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100% 치즈만 쓴대요. 도우를 숙성을 직접 시키는 거. 숙성을? 맞아 숙성을 네, 한다고. 전날 시켜서 다음날 나온 걸 그 날에 소진을 하면 문을 닫아요. 아~ 딱 나온 만큼만 팔고 있어가지고. 아 너무 좋다. 이게 손에 진짜 안 묻는 게 종이를 이렇게 살짝살짝 빼면서 먹으면 피자 건질 일도 없거든요? 1m 25cm 피자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포테이토랑 고구마거든요? 해시 브라운이 되게 갈린 느낌이네. 방금 데워서 뜨거워요. 와. 이게 1인 피자라고 하면은 뭔가 좀 퀄리티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더 맛있어요. 진짜. 와. 얘는 아까 먹었던 뭐 고구마, 뭐 새우랑 맛이 아예 달라요. 진짜 약간 되게 담백하면서 감자 고소한 맛이랑 지금 제가 딱 4개째거든요? 4개가 라지 한 판이래요.
제가 먹었을 때는 라지 한판보다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싸네. 라지 한판 보통 요즘 먹으려면 한 3만원 하지 않나요? 그냥 일반 치즈피자, 뭐 페페로니가 막 2만원대니까 진짜 싸다. 골라서 먹는 건 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는 네 가지를 골라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와, 진짜 맛있어. 지금 피자만 계속 먹었으니까 일단 불고기 먹기 전에 스파게티를 한번 싹 먹어볼게요. 비주얼 무엇? 안에 고기가 있다고? 왜? 베이컨 들어간 거 봤어도 약간 떡갈비네. 제가 로제 파스타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맛업인데? 와, 너무 짰으면은 피자랑 안 어울렸을 것 같은데 엄청 고소해가지고 피자랑 진짜 잘 어울려요. 진짜 맛있다고. 피자랑 같이 먹으려 했는데 순삭해 버렸어. 지금 다 먹었어요. 와, 다 먹었어. 얘는 불고기인데 얘도 제가 채소를 좀 제외했습니다. 와, 여기 아까 그 스테이크도 그렇고 이거 불고기도 그렇고 이 비비큐 소스 같은 달달한 이 소스가 너무 맛있다. 다른 소스인가? 불고기랑 비프랑 소스 같아요? 어때요? 네. 아, 속에는 소스가 틀려요. 아, 속에 어떤 거요? 그 아까 혹시 통통새우에는 뭐 들어가요? 살사소스가. 아, 그쵸. 네. 먹는데 맛이 너무 틀린 거예요, 피자마다. 토핑 차이라고 하기엔 차이가 굉장히 커가지고 피자마다 맛이 완전 확확 달라져요. 똑같은 맛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이거 먹고 싶고 어떤 사람은 고구마 먹고 싶고 어떤 사람은 포테이토 먹고 싶고 맨날 그것 때문에 막 싸우는데 피자로 이제 나눠 먹어야 돼서 생기는 문제가 전부 해결될 것 같은 아주 평화로운 피자입니다. 대만,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곧 들어갈 예정이죠. 구독자님들, 네, 피자 먹다 이거 들어간다 진짜 맛있어요. 아유, 아. 지금 몇 cm 먹었지? 75cm. 1m 25cm. 너무 잘 드셔. 성공하실 것 같아요. 아, 성공해보겠습니다. 난 이 불닭이 진짜 너무 궁금했어요. 여기 피자 먹다에서 가장 매운 메뉴입니다. 와, 냄새부터 진짜 그 고추 씨 매운 냄새가 확 나요. 와. 와, 아니 나는 솔직히 피자가 매워봤자 한 입 먹자마자 진짜 입이 떡 벌어지네. 안에 애초에 소스도 토마토 소스가 아니라 그냥 완전 찐 불닭 소스 같은데? 와, 안에 보이세요? 시뻘건 이 소스? 와,
질러온 거예요? 진짜 그냥 매운 게 아닌데 이거는? 불닭보다 매워. 감사합니다. 오시는 화이팅. 이거는 고구마 베이컨인데 아까 그 고구마에 베이컨이 들어간 거라서 달콤한 고구마 무스에 배에 짭짤함이 추가된 느낌? 이것도 맛있네요. 저희 마지막인가요? 와, 벌써 거의 다 먹었네. 귀여워. 25cm 남았습니다.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대박, 마지막이에요. 너무 꾸덕하지 않고 살짝 묽은 느낌이라 피자 딱 한 입 물 때 그 토마토 소스가 되게 촉촉해요. 행복해. 여기까지 맛있는 피자가 어딨어. 말끔하신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피자 먹다 1리터 성공. 2리터 성공. 아, 오늘 제가 이제 25cm 원조 피자로 좀 한국에서도 핫하고 외국에서도 핫한 피자를 먹어봤는데 진짜 하나하나 다 너무 맛있었고 확실히 원조라서 그런지 약간 내공이 남다른 그런 피자였습니다. 모든 맛이 다 다르고 너무 맛있었어요. 되게 먹기도 간편하고 여러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